5m, 이지미 선수 175cm, 66kg입니다. 네, 체격은 작지만 아주 센스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대적하기가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해찬과 이지미는 21세로 바뀌고 170kg 같은데 몸무게만 13kg이 발력이 뛰어난 머리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민도 특기는 머리치기. 네. 대하승 결승전. 장해찬과 이지민. 청소년 국민대 장해찬, 백색의 대하승 이지민. 장해찬 선수는 공격을 주로 하면서 득점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민도 상대의 그런 장점을 알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민 선수 키가 작지만 역시 머리치기가 기특기일 정도로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중점 싸움. 네. 지금 화이팅!
그대로 몰아을 주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선수가 떨어집니다. 원장전으로 네. 갈 수 있는 시간대. 막상막하에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지민 선수 방어로에 치중하고 있다가 또 나올 때는 아주 기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장혁산 선수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5분 경기가 끝이 났고 이제 연장 2분이 주어집니다. 연장 한 판이면 끝납니다. 네. 연장 2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죠. 네. 장혁산이 들어가 보죠. 멋지게 막아내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드기 싸움. 장혜찬 선수 아주 공격의 우위는 보이고 있는데 유효타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이지민도 막바닥치. 공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지민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민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머리치기 장혜찬 선수. 자, 나머지 1분 동안 누가 집중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정의 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판정을 하고 나면 오늘 유일한 판정 네, 판정을 나올 텐데요. 판정까지는 현재 장혜찬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반격을 해야 됩니다, 장혜찬 선수. 그렇다면 이지민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득점 없이 0대0 연장전 2분. 장혜찬 선수. 장혜찬 선수 머리치기 아주 깊숙한 머리치기. 이번엔 무리치기. 손목과 머리치기 심판들이 다르게 기를 쳤죠. 유유타를 인정하시는 게 많은 심판도 있고요. 네. 자, 판정으로 갑니다. 판정. 네, 이렇게 되면 네. 장혜찬 선수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네. 유유타에 가까운 머리치기, 성목치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네, 판정으로, 압도적으로 4대0의 판정.